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해상포로 버스 옆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? 오늘은 나쁜 습관을 고쳐주는 시계를 리뷰해보겠습니다. 제품의 이름은 하블로크. 저는 최근에 출시된 하블로크 2입니다. 제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에서 한 갑 반 정도 피우는데 끊어보려고 액상 전자담배를 펴봤어요. 그런데 이건 담배를 피우고 나서 액상 전자담배로 입가심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려고 이 시계를 샀어요. 어떤 미국의 블로거가 하루에 담배 두 갑 정도를 피우는데 이걸로 끊었다고요. 박스 옆면을 보시면 온라인에서 시간대는 늦잠자기, 속도 걸어두기, 부정적인 생각, 이런 나쁜 습관들을 끊고 싶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작동 원리는 나쁜 습관을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시계입니다. 자, 그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박스가 좀 헐겁죠? 중고나라에서 사서 그렇습니다. 이거는 기존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들이 시계 옆에다 이렇게 연장해서 끼울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데 시계를 안 차니까 이게 바로 손목에 차고 다니는 끈이죠.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손목에나 다 맞게끔 되어 있고요. 이게 본 제품이에요.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을 시킬 수 있고요.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미 충전을 해놨습니다. 이 품이 하나 있죠. 여기다 충전기 부분을 붙여서 약
현재 프라미스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모험이 펀드
말씀드릴 내용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연락 오시고요. 제가 전에 그 실비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3년 이상 묵혀라 라고 그 방송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. 그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. 내가 실비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내가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그냥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가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예전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방송을 3년 이상 묵혀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방송을 했는데요. 그거를 보고 연락을 받으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조사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제 방송도 올려보시고 예진 아빠 방송 빨리 봤으면 제가 좀 조사가 좀 안 나오게 했는데 이미 지금 조사가 나와버렸어요. 지금 그 조사 손해자까지 나오셔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고 연락드리고 언제 보신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세요. 제일 좋은 건요, 조사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이미 조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. 당연히 이 손해에서 이제 고객님들의 병원팀들을 다 샅샅이 뒤지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고지응용만 해당이 되는지 사건 하던 주인이라는 그걸 확인하는 그게 이제 걸리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해지가 되는 경우 강제해지가 되시면은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고 그냥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 환급금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어져요. 그래서 내가 보험사에다가 뭐 한 380만원 됐다 그럼 해지 환급금은 뭐 10%인 뭐 38만원 이렇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실비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물론 이제 내가 꼼꼼하게 고지 의무를 다 이행을 했다고 하면은 떳떳하게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됩니다. 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했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거는 망각의 동물이죠. 망각의 동물이죠. 그리고 다들 직업이 있으시죠. 살림하시는 전업주부님들은 애기들 키우고 뭐 하느라고 내가 옛날에 병원에 간 거를 까먹는 경우 있죠. 내가 이 설계사님한테 내가 옛날에 뭐 갑상선 항진증으로 지금 약 먹는 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까먹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한마디로 내가 망각을 하고 이제 안 알려주는 거죠. 설계사님 당연히 설계사님들은 모르는 거고 그게 이제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 보험금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병원비용 다 드리죠. 5월 며칠 날에 뭐 냉장 수술이고 5월 며칠 날에 치료받았고 5월 며칠 날에 피부과 치료받고